안녕하세요. 도커의 개념과 기본 명령어에 대해 설명할 민동현입니다. 이번 영상의 목표는 도커의 기본 개념과 실습을 통한 기본 명령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도커는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 문서로 서버 운영 방법을 기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서의 정확성과 서버 업데이트와 관련된 이력들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태 관리 도구가 등장했습니다. 상태 관리 도구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프로그램이 참조하는 설정 파일을 코드로 작성하여 협업도 하고 버전 관리도 할수 있었습니다. 즉, 문서보다는 코드로 서버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러닝 커브가 높고 한 서버에서 다른 버전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데, 가상 머신은 한 서버에 여러 개 설치가 쉽고, 현재 상태를 스냅샷으로 저장할 수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세팅하는 방법이나 이미지 공유를 하기 힘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너무 느렸습니다. 리눅스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여 프로세스, 파일, 디렉토리를 가상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CPU, 메모리, 인풋, 아웃풋도 그룹별로 제한을 하였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속도가 빠르고 효율적인 서버 관리가 가능했지만 이러한 기술을 익히기에는 기업에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주로 IT 공룡인 구글급 회사에서나 사용이 가능한 기술인 게 단점이었습니다. 위의 네 가지 방법들은 모두 서버 관리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등장한 기술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도커가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도커는 컨테이너라는 격리된 환경에서 작동하는 프로세스를 오픈소스로 공개하였고, 리눅스 커널의 여러 기술을 활용하여 하드웨어 가상화 기술보다 가볍고 이미지 단위로 프로세스 실행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커는 컨테이너 기반의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실행 환경을 컨테이너로 추상화하고,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프로그램의 배포 및 관리를 단순하게 해주는 이점을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백엔드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 어떤 프로그램도 컨테이너로 추상화할 수 있고 어디서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라는 것은 도커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격리된 공간에서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기술입니다. 가상화 기술의 하나이지만 기존 방식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가상화 방식은 주로 OS를 가상화하는 방식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VMware 같은 가상 머신은 호스트 OS 위에 게스트 OS 전체를 가상화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무겁고 느려서 운영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격리하는 방식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눅스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리눅스 컨테이너라 하고 단순히 프로세스를 격리시키기 때문에 가볍고 빠르게 동작합니다. 하나의 서버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실행하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행되어 마치 가상 머신을 사용하는 느낌을 줍니다. 다음으로 도커에서 중요한 개념은 이미지라는 것인데 컨테이너 실행의 이미지는 도커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미지는 가상 머신에서 사용하는 이미지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해보자면 이미지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환경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은 파일들의 집합입니다. 도커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파일들을 모아놓고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습을 통해 도커의 기본 명령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커 풀 이미지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는 이미지를 도커 레지스트리로 상으로 불러온 것입니다. 저는 엔진엑스라는 웹서버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이 완료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이름은 콜론을 구분자로 이미지 이름과 태그로 구분됩니다. 태그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값으로 보시는 것처럼 레이티스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엔진엑스는 엔진엑스 레이티스트와 같습니다. 도커는 먼저 이 이미지를 로컬에서 찾아보고 찾을 수 없으면 도커 공식 저장소 허브.docker.com에서 찾아봅니다.
저장소에 해당한 이미지가 존재하면 이미지를 받아오고, 마지막 줄의 메시지로부터 NGINX 레이티스트가 이미지가 다운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를 확인하는 명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은 Docker Image LS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NGX 레이티스트 이미지가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도커에서는 하나의 이미지를 저장소 레포지토리라고 부릅니다. 태그는 임의로 붙여진 추가적인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의 버저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도커 명령어에서 이미지를 지정할 때 태그를 생략하면 레이티스트가 사용됩니다. 이미지 아이디는 이미지를 가리키는 고유의 C값입니다. 크리에이티드는 이미지가 생성된 시간, 사이즈는 이미지의 용량을 나타냅니다. 이 다운받은 이미지를 삭제하고 싶으면 Docker Image RM, Image ID or Image Name을 사용하면 됩니다.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삭제된 것을 확인하려면 Docker Image LS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는 어떤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를 저장해 놓는 파일 집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이미지의 환경 위에서 특정한 프로세스를 격리시켜 실행한 것을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컨테이너를 실행하려면 반드시 이미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운받은 이미지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의 이미지를 실행한다는 것은 도커의 이미지로부터 컨테이너를 만들고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2단계를 한꺼번에 수행한 것이 도커의 run 명령입니다. Docker run nginx를 입력하면 nginx의 이미지를 실행하고 만들어진 컨테이너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서버의 SSH 프로토콜을 사용해 접근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여기서는 SSH를 통해 서버에 접속한 것이 아니라 호스트 OS와 격리된 환경에서 배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컨테이너는 사실 프로세스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시 대신 SSH 서버를 실행하고 SSH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접속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단계별로 나누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ocker 컨테이너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명령어는 Docker create image id or name입니다. 저는 nginx라는 이미지를 다운받아 놨기 때문에 nginx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컨테이너가 잘 생성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목록을 확인하는 명령어는 docker ps입니다. 하지만 지금 만들어진 컨테이너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ps 옵션 다시 a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25초 전에 컨테이너가 생성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NGINX 레이디스트 이미지로부터 컨테이너를 생성했고, 그 외에도 맨 앞에 컨테이너 아이디는 앞으로 도커에서 컨테이너를 조작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컬럼은 임의로 붙여진 컨테이너의 이름입니다. 컨테이너를 조작할 때는 컨테이너 아이디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도커 런을 할때 옵션 네임을 사용해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하지 않으면 이미의 이름으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이름은 인스파일링 포인케어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컨테이너를 시작할 것인데 명령어는 Docker start container id or name입니다. 네, 지금 이름이 inspiring poincare이기 때문에 입력하면 실행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제 docker ps를 사용하면 현재 실행 중인 컨테이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지금 inspiring poincare라는 이름을 가진 컨테이너가 실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중지시키고 싶으면 docker start container id or name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실행되고 있는 이 컨테이너를 중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컨테이너가 중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docker ps를 해보시면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네, docker ps 다시 a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중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성된 컨테이너를 삭제하고 싶으시면 docker rm container id or name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삭제를 할 때는 컨테이너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컨테이너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삭제를 하면 삭제가 될 것입니다. 네.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docker ps 다시 A를 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은 작동 중인 컨테이너에 터미널로 접속하여 들어가는 명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은 docker attach container id or name입니다. 먼저 다시 컨테이너를 크리에이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해준 컨테이너를 시작해주고 네, 시작이 되었고 이제 어태치를 통해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터미널에 접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려면 Ctrl C를 이용해서 나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Docker 컨테이너 접속해서 Docker의 컨테이너에 접속을 해서 내부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컨테이너 내부에서 실행하는 명령어는 구동되는 컨테이너가 허용하는 명령어이어야 합니다. 명령은 Docker exec container id or name, 그 다음 명령어입니다. 먼저 컨테이너를 다시 가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컨테이너를 가동시켜 주었고, 여기서 exec 명령을 입력해서 hello world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hello world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까지 도커의 개념과 도커에 쓰이는 기본 명령을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